근데 저희가 많이 질문 받는 게 영감은 어디서 얻으세요? 아. 이 질문 정말 많이 받거든요. 진짜. 그죠? 맞아요, 진짜. 영감을 어디서 받느냐면 여러 군데서 받잖아요, 네. 사실은. 근데 뭐 그중에서 영화도 있을 거고. 근데 저는 그 책도 워낙 좋아한다고 들었고 시집도 언급 보니까 기사 보니까 시집도 많이 보신다고 하는데 그게 내가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이런 걸 봐야지. 그런 건지 네. 아니면 그냥 즐기는 건지. 책은 그랬던 것 같아요. 목적성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책은 왜냐하면 인풋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뭐 어렸을 때 제가 교과서를 유심히 봤던 학생도 아니었을 뿐더러 뭔가 책을 열심히 읽었던 학생도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어쨌든 제가 글을 어쨌든 써야 되잖아요. 가사는 글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단어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어떤 요리를 하려면 그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재료가 한 다섯 가지밖에 없어요. 그 다섯 가지인 재료로 아무리 많은 음식을 해봐야 맛이 다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근데 좀 더 저는 다양한 메뉴를 개발을 하고 싶었고 제가 표현하고 싶은 맛이 머릿속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대로 옮기고 싶었어요. 그런 욕구가 강해서 그때부터 조금 솔직히 말해서 처음엔 조금 억지로 읽었죠. 저 얘기는 저는 이제 글은 잘 모르긴 하지만 처음부터 너무 대작에 끼어들면 뭐 예를 들면 뭐 토지 네.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부터는 읽어야지 그럼 거의 100% 실패하더라고요. 그렇죠. 남들이 다 읽었다라는 책에 도전해가지고 집에 꽂기만 하는 거 너무 많아.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거 있지. 그러니까 그렇죠. 고전은 누구나 읽는 것 같지만 아무도 읽지 않은 책이다. 그런 말도 있고요. 고전을 읽으면 고전한다. 우리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닌데요, 진짜? 어떤 의미에서 본 장난 아니에요. 네, 무시하지 말아요. 네, 이놈이 다음 주에 빠지면 안 돼요. 매주 나와야 돼요. 자동 회의 가입되는 거예요. 저 최근에 영화 얘기 나와가지고 제가 영화를 좀 늦게 네. 보는 편이에요. 네. 케이블 TV 보는데 신과 함께 1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알았어요. 저 끝에 가면은 되게 슬픈 장면 네. 나온다 그러던데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장면이길래 봤어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계속 통곡을 하고 온 거예요. 막 엄마, 막 우리 형 막 이러면서 뻔히 아는데. 뭐 뻔히 아는데 그걸 울린다는 거 대단한 거죠. 울었어. 저는 영화 보면서 이렇게 많이 울고 이러는 타입은 아닌데. 아, 그렇구나. 그 형이라는 영화? 아, 도경수 씨나 조정석 씨나. 네. 그 영화 보고 어느 구간에서 그냥 울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어느 딱 한 구간에서 저를 딱 찌르는 부분이 있었어요. 멋있어요, 계속 티격태격 초반부에 계속 티격태격해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저도 뭐 어렸을 때 계속 유학생활도 그렇고 형이랑 계속 둘이서만 계속 살았거든요. 계속 둘이서만 이 청소년기를 계속 보냈고 형의 사춘기를 두 눈으로 본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네, 그걸 이제 보고 그대로 다 이제 힘들었겠네. 네, 받는 사람은 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옷을 돈 모아서 옷 사 입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제 옷을 그렇게 입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심지어 저는 약간 좀 자물쇠까지 걸어놨거든요. 와. 근데 그거를 이제 귀신같이 네 비슷해요. 비슷해요. 입고 나가는 거. 이걸로 또 막 티격태격하고 막 그때 진짜 네, 그게 진짜 전쟁 같은 나날을 보냈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쌓이면서 애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런 형이 조금 힘들어하는 걸 보면 막 내가 나서서 그냥 진짜 형을 힘들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막 무슨 수를 써더라도 제가 해결하고 싶고 뭔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뭔지 알 것 같아.